3대째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미국 처리장에서는 쌀이 이렇게 냇물처럼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와, 이게 쌀이 나온 거죠? 네, 막 조정해서 나온 쌀입니다. 좀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보세요. 와, 따끈따끈하네. 네, 지금. 야, 쌀이 정말 보석 같아요. 네. 쌀눈도 좀 살아있고. 네. 쌀 냄새가 나. 향도 있어요? 예, 네, 향이 있어요. 진짜. 맛 좀 보자. 맛을 바로. 소소할 것 같아. 생쌀이 또 맛있어요. 네. 어때요? 씹는 맛이 좋네. 네. 잘 부서지네요. 네. 이걸로 밥을 접어보면 정말 최고의 밥 맛인데. 네. 정의섭 분들은 이런 걸로 맨날 밥 접어먹나요? 그렇죠, 저희도. 그죠? 와. 호강하시네. 네. 호사입니다. 오랜 역사가 숨쉬는 엄나무 고목과 미국 처리장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로 발걸음을 뗍니다. 와. 제가 오늘 운이 억수로 좋은 모양입니다. 지금 아까 정미소에서 갓 도정한 쌀을 갖고 제가 너무 야 이 밥을 하면 맛있겠다 했는데 동네 부녀회에서 저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시겠대요. 예. 그래서 막 도정한 쌀로 지은 정말 맛있는 밥을 지금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한번 그 맛을 좀 보겠습니다. 최고의 쌀밥이죠. 안녕하세요. 갓 도정 쌀이요? 네. 와, 정성 가득한 음식까지. 오, 너무 부러워요. 달래죠? 이렇게 귀하신 네. 손님이 오셔서 이 엄나물 이렇게 튀기고 이렇게 맛있는 걸 했어요. 또 쌀도 수양미 아시죠? 정말 그냥 구수하니 그냥 아주 누룽지 냄새가 나 너무 맛있어요. 따끈따끈한 밥이네요. 와, 이것보다 맛있는 한상이 어디 있어요? 없죠. 네. 이게 무슨 일은 진수성찬을 찾아주십니까? 네, 맛있게 드세요. 우와, 반찬도 너무 많아요. 민폐끼 치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갓 도정한 쌀에 봄철 나물들이 가득한 오찬입니다. 우와. 저건 두릅을 통째로 튀긴 건데요. 우와. 봄이 제대로 느껴지시죠? 봄봄하네요. 진짜. 전에가지고 일단 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헹구고 무갈래기. 그거는 우리 김치 배추장 같이 우리 마을에서 담가가지고 심어가지고 담근 배추. 배추 김치. 네. 네. 사실은. 취재 마치고 저희는 그냥 가야 되는데 이거 또 이장님이 이거 안 먹고 가면 안 된다고 섭섭하다고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야 이게 다 뭔가요 이게? 이거는 우리 금당일리 마을 엄나무 마을이라서 이게 유명한 마을이라 두릅 두릅 네, 두릅, 두릅 튀김이네요. 네 두릅 두릅 동네 우리 마을에 쓱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주민들이 되게 따서 와, 네 따서 얼마나 좋을까? 직접 캔 지금 음식이에요. 너무 두릅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네. 와 이거 뭐 오늘 이런 대접을 받고 와서 제가 정말 금당마을 못 잊어먹을 것 같습니다. 쌀부터 네, 밥부터 쌀이 이게 기가 막힌 쌀이에요. 차지고 향이 있는 쌀이에요. 이거. 밥이 달지. 밥이 맛이 있어요. 오 진짜요? 쌀밥이 내가 쌀밥은 그 맛이 없고 그냥 반찬을 먹었는데 이건 밥 자체가 맛있네요. 와. 두릅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릅도 이거 튀긴 거니까 두릅 맛이에요. 와 두릅. 와 두릅 튀김. 이거 진짜로 엄나무. 와. 엄나무 향이 나잖아. 향이 나. 네. 와, 이거. 우리 사다 먹은 그 두릅하고 다른데요? 향이 그렇죠. 엄나무 향이 나요. 이게 달라요. 이 초록색. 네. 초록색이 살아있어요. 요건 쑥. 네. 자, 쑥. 쑥 튀김. 쑥 먹어봐요. 네. 쑥 튀김. 달래장에다가. 쑥은 또 여린 쑥이라서요. 너무 맛있어요. 오, 달래. 달래장. 달래 쑥 달래. 우리도 달래 달래. 쑥튀김을 달래 간장에다가 먹으니까 네, 달래하고 싸먹어. 와 진짜 맛있겠다. 찬에 있는 채소를 그냥 한꺼번에 입에 다 넣는 것 같습니다. 네. 어우 맛있네요. 봄 저걸... 냄새가 그죠? 와. 봄 향기가 그냥 아주 진짜 맛있으셨나 봐요. 계속 네. 쑥튀김에 달래 간장에 쑥쑥 들어가세요. 쑥쑥 들어갔습니다. 맛있지.